무엇을 사고 살았던 그 이상을 보여드립니다. 나만 아니냐? 네! 너야만 해! 턱불복!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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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쇼! 정말 쇼! 패션 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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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프로그램이. 우와! 우리 프로그램이. 19금이잖아요. 제가 원래 이런 시스루 룩을 입고 싶었는데, 딴 데는 19금이 아니라서 어디 갔는데 그래서 입을 수 있어서 입었어요. 어쨌든 오늘 예빈 씨 고맙습니다. 야 우리 복불복을 살려주려고 고맙습니다. 고맙죠. 네, 안 물리겠어요. 아니, 너 왜 그래? 아니, 같이. 너나 입고 와. 너 잠바 입어. 빨리 우비 입어, 가서. 아니, 살 드러난 걸로 보면 여기가 훨씬 많이 드러났지. 좋아. 다 감췄어요. 그게 좀 보기가 더. 어머나. 어머나. 처음에 자꾸 예민이 하는 때문에 내 얼굴이 빨개져. 노출빈들은 더 많은데 너는 아무 감정이 안 들어오네. 난 뼈다귀잖아, 그냥 뼈다귀. 개그맨. 개그맨. 그냥 개그맨. 동료. 괜찮아요? 마네킹, 마네킹. 나는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려면. 뭘? 신체 구조가 틀려요. 어디 가요? 언니, 아까 들었어요. 운동한 남자. 특집 중에 특집. 아주 대단한 특집이거든요. 아주 인간적인 분. 근데 정말 이분은 인간적인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너를 가지십니다. 이제는 개코. 남자입니다. 신현준 씨 모시고. 진짜 왔어. 아, 남희석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재밌게 놀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프로인지는 아세요? 그냥 어떤 프로인지? 알아요. 배강은 들으셨어요? 네, 저도 꽤 봤어요. 저한테 항상 프로는 왜 하는 걸까? 왜? 그러니까. 왜 그걸 왜 그러지? 왜? 라고 스태프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 건지. 장동민 씨하고도 굉장히 친하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백숙 먹기로 하고 네. 백숙 먹자고 해놓고 제가 연락 안 했어요. 왜 연락 끊으셨어요? 아, 되게 좋았어요. 같이 네. 촬영하고 좋았는데 전화 몇 번 하니까 좀 귀찮더라고요. 야, 동민아 꼭 백숙 먹자. 형이 진짜 맛있는 데인데 거기 가서 먹자. 제가 백숙 못 먹은 거지도 아니고. 이걸 한 10번 보냈는데 그래 이번 주는 안 되고 이번 주는 안 되고 여기까지. 오늘 셰프님이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 셰프님이 있어요. 셰프님이 계시는 거예요. 정식 셰프님이십니다. 원래 한식이랑 이런 거 다 하시는 분이고. 아니 근데 보통 셰프님들 되게 깨끗해 보이면 지저분해 보이는데. 아 왜 중상이 바닥에 앉아서 그래. 지금 일어나 있어요 좀. 네, 잠깐 와봐요. 지금 신현준 씨가 더 긴장해가지고. 조명 받으니까 더 지저분해. 머리도 긁고 나오잖아. 봤다 맨날 긁는 게 버릇이야. 아 이분이 직접 해주시는구나. 네, 신현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꼬개. 예, 좋은 영화배우. 아, 네. 그래요? 깨제제 셰프가. 옷을 한 세 달에 한 번씩. 아 이거 막 붙이고. 더럽냐, 셰프가. 요즘 만들기 하면 맞아? 아, 진짜 셰프님이에요. 셰프님 이따가 신현준 씨 관리면 좋은 음식 부탁해요. 유비 씨, 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첫 만남에 이런 옷 입고 만나는 거 좋죠. 지금 신현준 씨 오신다고 지금.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었는 양쪽에서 지금. 오늘 속옷에 신경 썼어요. 속옷에 신경 썼어요. 신현준 씨도 조금 좀 멋있고 좀 이런데 방금 옷 볼 때는. 신현준 씨 오신다고 지금. 되게 크게 움직이시네? 자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대박. 너 왜 이렇게 빨개지? 왜 빨개지? 술 10번 먹고도 안 빨개지면서. 야, 눈을 보고 얘기해, 눈을. 엄마.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어머나? 어머? 웨이브, 웬 웨이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개그맨 만만하지? 개그맨 만만하지? 빨리 먹읍시다. 뭘 먹읍시다? 뭘요? 맛있는 거요. 어떻게 해? 정리가 안 된다. 어머, 웬일이야. 그러게. 옷 안 입고 옆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옷 안 입고 옆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옷 안 입고?
야, 우야지. 오빠 오늘 누구냐고. 아니, 아까 얘 봤죠? 응. 어, 여기 쫙 갈라져도 그냥. 좋아. 다 감췄어요. 저게 좀 보기가 더. 어머나. 이게, 어머나? 어머나? 왜 이거? 야, 이거. 야, 옆에서 빨간 옷 입는 것 같아서. 자, 지금 빨간 옷 싶은 건 아니고요.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게 CG 처리해가지고 한번 나가죠? 그렇게 CG 처리해가지고 한번 나가죠? 아 뭐지? 오빠 대박이다. 우와! 우와! 야, 나 모유 중인 거야. 야, 이 방송 묘하네. 야, 이거 묘해. 신현준이란 배우는 분입니다. 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도 나고 게임도 나고. 재밌겠다. 네. 와. 영화 새우 아까 나오셨죠? 아, 우리 이웃의 범죄요? 네. 질식사된 척구? 영원히 실종된 거하고 애 아빠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남희석 씨가 도와줬잖아요. 와, 정말 재밌는 영화고요. 좋은 영화. 예. 아, 진짜 출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셨어요. 정준호랑 탁재훈이랑 제가 해서 다 제이가 들어가잖아요. 시리즈예요. 아, 시리즈. 모델은, 광고 모델은? 코르크 세븐이고요. 남자 브랜드. 남자 화장품이에요? 남녀예요. 근데 여자는? 여자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정말 제품 좋아야 되죠? 어, 완전 좋아요. 연구 다 하고 완전 오래 걸렸어요. 대박 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 거죠? 좀 물어봐야 되겠다. 오빠한테 대박 내고 있잖아요. 네. 대박 CEO예요. 아, 물어봐야 되겠다. 먼저 오프닝 시작을 선정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카드 7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화 포스터가 있는데 신현주 씨가 모두 출연했던 영화. 야,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관객수가 적은 영화를 드신 분이 시식자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 이거 저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먼저 뽑으셔야 되고 조금 이따 뽑으셔야 됩니다. 아, 제가 오늘 출연을 했으니까 네. 먼저 빨개 벗고 있는 분부터 빨개 벗고 있는 분부터 예빈 씨. 네. 우리 홀딱 예빈. 홀딱 예빈. 홀 예빈. 예빈은. 네, 예빈. 뭐 예빈이니까. 아니, 눈을 어쩌다 보는 거 6만. 6만 1223명입니다. 그럼 제가 할까요? 아, 네. 그러면 6만. 혹시 6만보다 더 낮은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진짜. 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극장에서 일주일 만에 내린 걸로 아마 처음일 거예요. 왜냐면 잠수기 때문에 오래 버티면 안 되니까. 저도 봤는데. 가운데 60만! 야, 귀여운 거! 솔직히 보시면 근데 예전 영화를 뽑을수록 좀 불리할 수도 있죠. 옛날에 멀티플 네. 멀티가 아니라 단거 아니죠. 그렇죠. 한 극장에서 헐리우드다, 피카딜이다. 결국 다 기억하는 거. 와, 346만. 아, 사실요, 이 6만이라는 스코어가 가문의 부활 이 저 하루 스코어였어요. 그렇죠. 아, 6만. 아, 나 잘났다. 설마 6만 아래가 있으나? 얼마? 깜짝이야. 자, 보겠습니다. 40만! 아, 80만! 아, 어떻게 나 걸렸나 봐. 같다. 아, 그러게. 어떡해. 아, 그러게. 어, 맞다. 기복이다. 기복이다. 234만입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즌은 우리 강예빈 씨. 이거 말입니다.
지봉이 실제 인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랑 아직도 너무 친한 형이에요. 오. 네. 누가 형이에요? 기봉이 아저씨가 형이에요, 저보다. 되게 보고 싶어 하세요. 안 보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신현주 씨와 함께하는 복불복쇼. 오늘은 신현주 씨의 이미지를,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아, 음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신현주 씨의 건강. 그리고 신현주 씨의 팬들의 열망. 신현주 씨의 코. 코는 공영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공영진이요? 네. 공영진이가 가문의 위기 때예요. 예. 그냥 애들리브를 한 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장인 잡기 새끼, 그 깡패 새끼야, 조폭이더라고. 그 기름진 새끼, 찍어 매부리 코고. 기름진 새끼, 찍어 매부리 코고. 기름진 새끼, 찍어 매부리 코고. 저는 편지 그때서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되게 친하니까 그걸 넣어버렸어요.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기름진 알아. 예. 기름진 알아. 예. 저 어떡하니, 오늘.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됐구나. 먼저, 혹시 영화에서 공영진 씨가 드시는 음식을 선택해 주세요. 영화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거, 아래 거 선택해 주세요. 근데 남희석 씨, 셰프는 지금 그냥 서 있는 거죠? 셰프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뭐. 안 하려면 좀 씻고 왔으면 좋겠어요. 씻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 제프님 미자 아, 얼마나 신경 쓰는데, 그죠? 하나 장갑을 이렇게 끼고. 손은 안 씻고 장갑을.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할게요. 위에 거. 맨발의 기봉이. 기봉이. 맨발의 기봉이에 관계된 음식을. 상당히 중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 예뻐. 아이고. 나오세요. 무슨 발? 무슨 발? 발 국나스. 진짜 발 넣었다 발. 장갑 꼈다. 셰프가 깨끗해 보이질 않아. 네. 아침에 샤워하고 왔어. 샤워. 샤워. 샤워 아니고 샤워. 지금 짜증 난 거야 지금 좀. 샤워했습니다. 음식이야 시시간 음식.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가루야. 자, 이것은 말뼈 가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심히 다니는 기봉이를 준비한 뼈에 좋은 음식, 말의 정강이 뼈인데요. 국립보감에서는 말의 정강이 뼈가 성질이 차고 맛이 달아서 음을 보하고 화를 내려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요법에서는 말뼈가 뼈에 좋은 식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 무슨 순간가루 같아. 아, 이 정도는. 아니, 근데, 가루가 정말 먹기 힘들다. 한 스푼 딱 요것만 드시면 끝. 네. 아, 지금 바로 먹는 거예요? 네. 말뼈. 아,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제 친구가 무슨 그 기사를 검색하다가 야, 현준아, 너는 진짜 사꾼사꾼 많았는데 진짜 가루만 하면. 가루 먹기를 했어. 갑자기 가루가 먹지. 네. 가루랑 꿀만 하면 너는. 근데 시간이 야. 야, 가루, 야. 자, 이거 딱 한 숟가락 넣고 100% 돌려서 끝. 아, 그래도, 아이씨, 약하다. 네. 그래. 야, 이 수저로도 먹는구나. 아, 이렇게. 자, 180도.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야, 와, 기봉이 됐다. 모래귀신이야, 모래귀신. 일단 지금까지 섹시해요. 어떻게? 1점? 어, 부르 어? 엄마. 와, 대박이다. 가루를 먹었는데 김이 나와. 김이. 어머, 어머. 야, 대박이야. 그 신현주 지금 야, 대박이야. 와, 이거 봐. 야, 이 물총 대박이다. 야,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살까 말까. 와, 용광이가 이긴다는 게 계속. 야, 저 없어지려고 그래. 와, 칼 불러. 아우, 배 아파. 와, 진짜. 와, 어떡하냐. 역할하냐. 야, 이거 씨, 야, 씨가, 씨가. 되게 크게 뽑았는데. 어떡하냐. 아유, 냄새 살 거야.
냄새 너무 차가워. 말랑 차가워. 야, 말랑 냄새나. 야, 마국한 냄새나. 아, 나. 가루가. 그러니까. 아, 저 침을 막 고여야 돼. 이빨에 붙었어. 붙었어. 네. 대박이야. 아, 이 한번 보고. 엄마, 엄마. 엄마. 오우, 와. 오우, 와. 개그맨 분들, 이렇게 코 분장하잖아. 코 올리는 거. 여기, 이거 됐어. 바다 일어나면 저렇게 내가 춤을 해줘. 와, 대박이다, 이거. 엄마! 와. 야, 불은 떨어. 어, 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랩새가 났었네. 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랩새가 났었네. 아, 이게 가루였는데, 막. 어휴. 이 무슨 맛이에요? 맛으로 보자면? 뭐예? 모래맛? 모래맛. 모래. 모래를 즐겨 드셔가지고. 아, 그러게요. 어,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아, 나왔다. 온몸 구토 나왔다. 온몸 구토. 레이블 바우스. 약간 입술 붙인 거 약간 코딱지 같지 않아? 그런데? 어, 어렵다. 이게 더러워져. 정말 이거 지지부대가다, 지지부대가. 진짜. 예쁘게 보고 싶은데. 아, 예쁘게 보고. 아, 예, 지금이 훨씬 예뻐요. 예쁘다고 해주세요. 예뻐요, 씨, 진짜. 그러세요. 아, 진짜 매력적이에요. 치아 보이면서 웃어줘요. 아, 그럼 이뻐요.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오빠, 응, 얘만. 미소가 아름다운 여잔데. 여잔데. 아, 깨끗다. 와, 예쁘다. 깨끗다 했는데 잔뜩 있어. 아, 진짜. 치아 관리 좀 해주세요. 하러 이렇게. 네. 아. 아. 자, 맨발의 기복이 관계된 달리기 하면 또 말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인증샷. 하나, 둘, 셋. 네, 아, 이번 이미지 토크는 뭐, 코에 관련된, 예, 음식을 시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아, 남자 하면 코. 이런 얘기 혹시 이미지 들어봤습니까? 네, 남자는 코가 커야지 좋다고. 왜요? 뭐가 좋아요? 에? 그렇다 그러다. 좀 마음이 넓대요. 그렇다고요? 마음이 넓고, 좀 대장부라고 하더라고요. 코가 작은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큰 사람이 좋아요? 큰 사람이. 큰 사람. 이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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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해. 여기까지 있어. 코 팔 때 이렇게 봐. 구멍이 너무 커져. 이번 시즌 선정 게임이 바로 신현준 씨와 함께하는 코코코 게임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 많이 하는 거죠? 코코코코코는 코코코코코코 입. 네. 이거 나 잊어버렸는데, 오래돼가지고. 자, 전화 한번 둘이 해봅시다. 코코코코코코는 코코코코코코 귀. 여기는 입이죠. 네, 그러면 신현준 씨가 틀리게 되는 거죠. 나 귓속말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자기가 다른 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입은 입이라고 해야 되고, 귀는 귀라고 해야 됩니다. 자, 신현준 씨가 네, 리더, 대장이 되고, 나머지는 신현준 씨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신현준 씨에게 진 사람, 예, 최후의 진 사람이 식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신현준 씨 혼자서 눈 냈는데, 모두가 다 귀나 입을 하면 신현준 씨가 식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힘든데. 그러니까 딜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딜러 역할. 아, 저는. 좋습니다. 연습 게임 한번 하실까요? 네네네. 연습 게임 한번 하실까요? 네. 자, 연습 게임 한번 하실까요? 시작. 코코코코코코코코코눈. 코코코코코코코눈. 코코코코코눈. 네. 이렇게 한번 걸리네. 이렇게 되면 이제 혼자 걸리게 됩니다. 아, 강림이다. 아깝다. 이거 실제 아니야? 실제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강혜민 씨가 식자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현 씨. 네. 눈, 코, 입 중에 여자의 한 부분이 가장 예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전 눈?
눈. 어떤 눈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쌍꺼풀이 없으나 예쁜 눈, 뭐. 아, 그냥 이렇게 이쁜 눈도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귀여운 눈? 귀여운 눈? 네. 예빈 씨 같은 눈? 예, 아니죠. 예빈 씨 약간 섹시한 눈 아닐까요? 언제 다 있는 것 같아요. 막 섹시하면서도 아까 웃을 때 약간 눈웃음도 있고. 강아지상 개상이라고. 강아지상 개상이라고. 개상. 개상이요. 네, 개상. 신상이 아니고 개상이요. 여자들이 여기 살이 애교살 너무 두꺼운 여자는 좀 싫어요. 요새 이렇게 수술도 해요. 강남 가면 여기 다 있는 데가 맞아. 다 해가지고 하도 못해 그냥 여기를 되게 두껍게 하더라고요. 두껍게 네. 일부러? 아. 왜냐면 이래야 어려 보인대요. 그래서 최불암 선생님 장난 아니에요. 최불암 선생님도 강남 사시잖아요. 이순재 선생님 완전 어려. 이게 일부러 빼는 게 수술이 유행이에요. 네, 저는 빼고 싶었었어요. 요즘은 옛날에. 이제는 넣어요. 그게 네. 넣으면은 어려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많이 넣어요. 이게? 예. 네, 그러니까 넣는 게 어려 보인다고. 아니, 애교살. 아니요, 어려 보이는데요? 네. 아, 원래 마흔이시거든요. 네, 나이가 좀 많으셔. 되게 어려 보이시죠? 남자는 쌍꺼풀 있는 눈이 좋아요, 없는 눈이? 저는 가리지는 않아요. 가리지는 않아요. 가리지는 않아요. 않는데. 가리지 않아. 안 가리는 게 너무 많아. 안 가리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문제야. 몸도 안 가려. 너무 좋으시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그 삘이 오는 눈. 근데 딱 봤을 때 로봇 같은 눈이 좋더라고요. 로봇 같은 눈? 네모난 거. 네, 맞아요. 맞잖아요. 그 금성무 씨나 실베스타 아니 저기 실버스타. 아, 시바스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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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스타. 아, 시바스리갈. 스티브 시간인데요. 아니, 그 눈이 어떤 눈인가요? 조금 네모내가지고 쏙 들어간 눈. 아~ 뭔 눈인지 알죠? 약간 파인 눈. 그러니까 동양인, 서양인데 동양인같이 생긴 얼굴. 마징가 제트는? 너무 귀여운다. 마징가 제트는. 보여줘요. 마징가 제트. 아, 저런 거야. 나 사랑해. 아, 그러네요. 실수했네요. 아, 대박입니다. 대박이다. 우리 백호람 씨는요? 저는 쌍꺼풀 없는 눈 좋아해요. 나. 아, 그러네. 여자들이 쌍꺼풀 있으면 쌍꺼풀 없는 눈을 좋아해요. 네. 없는데 너 같은 눈은 아니야. 자, 그러면 성모. 성모? 성모만 아니면 눈만 보면 괜찮다. 그래요? 네. 저 하정우 씨.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정우 씨 이제 수정이니까 되게 미남이세요. 그래서 제 말만 안 하면 참. 좀 재밌는 표정 부엉이 하나 보여드리세요. 신현주 씨 왔는데. 지금이 가장 재밌게 한 거예요. 부엉이 하나. 부엉이 하나. 부엉이 하나. 부엉이 하나. 좀 일어나야 돼. 부엉이 해, 부엉이. 부엉이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 특집 때 야외 나가서 했어요, 이렇게. 미쳤다. 야! 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두 번째 음식 시자 선정 게임은? 이거 아직 안 했죠. 한 것 같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현 씨가 잘해드립니다. 네? 연습 없습니다. 한 번에 네. 가는 겁니다. 자, 자, 갑니다. 시작.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는? 예스. 왜 있어? 다 걸렸어! 다 걸렸어!
끝났어. 잠깐만. 다 보였어. 야, 이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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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내 음식도 저 셰프가 주는 거야? 어? 그럼 근데 남희석 씨 셰프는 지금 그냥 서 있는 거죠? 셰프님 지금 막 뭐 하고 있어요? 손톱도 다듬고. 아 뭐 안 하려면 좀 씻고 왔으면 좋겠어요. 좀 씻고 왔으면 좋겠어요. 씻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 셰프. 자 우리 시현 씨는 코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 어느 거? 자 위 거 아래 거 둘 중에 하나 시현 씨 결정해 주십시오. 위 게 독할 것 같은데 위 거 할게요. 위 거? 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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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에 관련된 음식이 되겠습니다. 야, 소 우주 아니겠지? 소 우주? 소 우주? 그래, 그래, 소 좀 가자, 소 우주. 소 우주 아니겠지? 소 코? 소 우줌? 소 눈? 아, 뭐지? 자, 자 소는 시간 음식 나오세요! 자, 아이고, 맛있다. 먹게 되는구나. 네. 다시 한 번! 우리 프로그램에서 나온 시현 씨께 박수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현 씨, 야, 최고다. 자, 시현 씨의 처음으로 드실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아! 우와! 이겁니다. 아! 우와! 우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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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냐? 국립공원에서는 모유가 부족할 때 먹는 식품으로 돼지 족발과 함께 소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국을 끓여 2, 3일 동안 빈속에 먹으면 젖이 잘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대박! 이거 먹어? 와, 소코! 야, 이걸 먹어? 소코! 우와, 대박, 대박! 아니, 이렇게도 무섭지만, 이렇게도 무서워요. 보람이 누나 이상해요. 우와, 끝났다. 끝났다. 큰 남자. 코가 작은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큰 사람이 좋아요? 큰 사람. 큰 사람이요. 큰 사람이요. 오, 진짜. 코 큰 남자. 완전 이상형이야. 완전 멋있어요. 야, 씨. 냄새는 엄청나는데 이거? 무슨 냄새예요? 아 몰라. 그러니까 와, 우와.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음식은 생강이나 냄새. 생강이나 뭐 후추, 뭐 파 이런 거 없이 만약에 삶으면 모두가 그 특유의 장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진짜 대박이다. 소금도 안 찍어야. 아, 대박이야. 아, 이 그림이 웃겨요. 신현준 씨 앞에 이게 지금 있는 게 웃겨요. 야, 내가 먹긴 했지 코를. 대박이다, 대박. 아, 아니, 근데 이걸 왜 가져온 거예요? 아, 그냥 들고 뜯으시라고요. 이거 코구멍을 뜯었어. 아니, 이걸 가져왔는데 그래도 이거 이렇게 먹을게요. 그럼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야, 야. 와, 코바. 와, 대박이다. 잠깐만, 이거. 풀어놔야 되는 거야? 이거 봐, 아이씨. 잠깐만, 이거. 풀어놔야 되는 거야? 이거 봐, 아이씨. 아이씨. 짧으면, 아니, 이거는. 박질. 그거 먹는 거야? 아 정말 코당끼는 빼놨어야죠. 아 이거 먹어야 돼. 아 어떻게? 주름. 이건 어디 좋아요? 왜? 어 이거 뭐? 예. 동의보감에 따르면 소코 아, 즉 우비는 젖이 없는 것을 나오게 하는데. 야 나 모유수유 해야 돼? 아 이거 먹고 모유수유해서 2, 3일 동안 빈속에 먹으면 젖이 잘 나오게. 빈속이야 지금. 빈속이야. 아니, 나 유머냐고, 내가. 아, 나. 와, 대박이다. 아, 젖이 잘 나온대요. 현준이 형, 3일에다가 줄줄 흘리면 못하겠다. 아, 이거 너무 친구로. 지금 먹자마자. 익었어, 익었어. 이게 새끼야, 돼요. 와. 지금 굉장히. 야, 손이 진짜 공간이. 버릴 데가 없네. 그 뭐, 지층 같아. 지구본의 지층.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꿀꺽 삼켜 주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심심하세요. 이거 못 삼켜요. 못 삼켜요. 삼키시면 못 해요. 이게 걸려요. 아, 먹을게요. 네. 근데 이제 냄새... 형이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아, 그동안 진짜? 형이 알던 그 고기 맛을 버려. 왜냐면 맛의 저편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요. 맛의 아니, 저편. 아니 근데 코딱지가 대박이다. 대박이다. 나 지금 몰라요. 한 1분 정도 있으면 맛의 저편에 있는 애가 와요. 잘 드시는데? 저지 좀 있잖아. 저지 좀 있잖아. 이래서 전문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맛에 이상이 하나가 와요. 처음엔 몰랐는데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고층에 살잖아요? 예, 예. 고층에 살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탈 때가 있어요. 네. 저희 고층 계단에 좀 안 냄새 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하고 같이 안 타길. 씹으면 씹을수록 암내가 나요. 맞아. 근데 잘 드신다. 와, 장난 아니야. 우리가 지금 막, 드셨어. 다 누워. 뒷부분을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더. 야, 궁금한가 봐. 진짜 대박이다. 와, 근데 이게 야, 진짜 남자다. 우리가 또 손을 남자가 아니고. 손을 흘리고 침을 흘리고. 나 이게 좀. 간질간질하죠? 간질간질. 저희가 좀 받쳐드릴까요, 이렇게? 간질간질. 저희가 좀 받쳐드릴까요, 이렇게? 야! 야, 대박이야. 오! 이거 괜찮아요. 어머. 이게 그, 이제 머릿고기, 순대. 네. 그, 문제가 머릿고기 맞아요? 네, 맞아요. 순젓에 찍어 먹는 거. 처음에는 그 맛으로 다가오다가, 나중엔 안 내려와. 엘리베이터 안 됐지. 아니, 이거 코를 보고 이렇게 잘 드세요. 뒤집어 놨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 신현 씨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남자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이야. 저기, 우리 셰프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거 만약에 아니고 신현 씨가 밑에 거 걸렸으면 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코 밑에 거예요? 예, 코, 저, 코에 두 가지, 코에 두 가지. 돼지였네. 돼지. 돼지코. 돼지코. 근데 돼지건 좀 귀엽다. 이거 장난 아니고. 와, 깜짝 놀랐어. 야, 근데 이게 지금 시청 여러분 옆에서 맡으면요. 그냥 생소, 냄새 삶은 내예요. 근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코 들고, 이거. 아, 인증샷. 인증샷. 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비린내가 나네. 이게 고기인데 생선이 이걸 들고요. 와, 나 저거 보지도 못하겠어. 장갑 끼시 아니, 이거, 아, 코딱지가. 코딱지가. 셰프, 아, 진짜 그만 뺐었어야지. 시현 씨, 인증샷! 하나, 둘. 이렇게, 성공! 네, 우리 복불복 쇼는 신현준 씨 특집! 복불복 신현준 씨 특집 중에 이번에는 신현준 씨의 팬카페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신현준 씨가 온다면 어떤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1위부터 3위까지 답을 주셨습니다. 네. 어디가 1위인지 3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야, 어쨌든 3위 안에 드는 건 다 독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이거 진짜... 팬분들이 신현준 씨를 위해서 뽑으셨으니까 좋은 좀 성의를 좀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다 맛은 보셔야지. 우리 복불복은 정식 게임을 합니다. 자기 걸린 사람만 먹으면 됩니다. 야, 저 위험하다 저거는 진짜. 아, 신현준 씨. 저 아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문단 먹고 있어요. 아, 이따가 뭐 그거 한번 걸리셔야 되는데. 오늘은 어디 가서 혹시라도 데이트할 일 있으면 소개팅, 선볼 일 있으면 가지 마세요. 선 보세요? 네? 선 보세요, 혹시? 선을 제가 어머니가 아주 장가를 안 가니까 저희 집에 어머니 후배라고 그러고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구경을 한번 시켜주러 왔다고. 딸이 한 분 있어요. 예. 그래서 딸하고 같이 왔다고. 야, 인사님 저기 하고 직구경 좀 시켜줘. 네. 직구경 시켜줬어요. 그게 선이었어요. 잘 안 됐어요? 아니, 그 뒤로 엄마랑 연락 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도 그런 거 안 하니까.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결혼 생각 없으신 거예요? 아직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아직은 없어요. 아니, 근데 정준호 씨는 했잖아요. 그러면 신탁재훈 씨도 하고. 신탁했죠. 신탁재훈 씨도 하고. 신탁했죠. 신탁했죠. 아, 통화했었거든요, 하와이 있을 때. 아, 근데 사이 안 좋대요? 하정 씨가 약간 식상해 하더라고요, 벌써. 아이고, 아이고. 준호랑 통화 되게 오래 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준호 형이 좀 빨리 질리는 타입인가요? 오래 간 거예요, 하정 씨가 오래 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뭐 말만 하면 기사 나가는데. 잘 살았습니다. 예, 그럼요. 잘 살아야죠. 우리 신현준 씨는 만약에 네. 이렇게 그럼 결혼을 안 하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세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결혼에 대한 건 요즘은 자기 자유예요. 아, 저는 얼마 전에 반려동물 제가 다음 영화가 동물하고 좀 교감하는 게 있어서 네. 제 알러지가 굉장히 심한데 일부러 애견을 하나 사서 기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사치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예. 옷들 되게 비싸거든요. 아, 그거 막 맞아요. 사고 막 그래서 야 정말 맞아요. 사치한다 이랬는데 네.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반려동물이에요. 네. 자기는 못해도 애기 먼저 해주게 돼요. 가족을 기르세요? 키우세요? 강아지 기르거든요. 이게 패션들에서 옷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옷 입혀요? 그런 옷 입혀요? 망사! 네? 망사를 그냥. 암컷이에요?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빨개야, 빨개. 진짜? 진짜? 아니, 까꿍이 있어요. 아, 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까꿍이. 좋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안 걸려야 되는데. 주사위는 아주 간단하게 한 번 던져서 낮은 수가 먹힙니다. 네. 같은 수가 두 명 나면 그 두 사람만 다시 결승을 펼치게 됩니다. 네. 자, 먼저 얌생이. 네. 자, 얌생이. 성의 없게 던졌어. 성의 없게 던졌어. 성의 없게 던졌어. 성의 없게 던졌어. 손쉽게 던졌다, 그치? 근데 장담하는데 1, 1명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성의 있게 던져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성의 없었다. 성의 없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낮은 수가 되게 잘 나와요, 이게. 죄송합니다. 신기하게. 진짜 신기해. 늦었어. 늦었어. 나 성의 없이 던졌어. 늦었어. 예비씨. 예. 성의 없게, 성의 한 고비 넘겼네, 한 고비. 성의 없게. 죄송합니다. 모서리야. 아니요, 그쪽 모서리가 아니죠. 여기야, 여기. 예. 회전으로. 하나, 둘. 와! 와, 대박. 깜짝 차이. 나 성의 있게 던졌어. 깜짝 차이. 자, 우리의. 주사위 1회 신 100번! 100번! 주사위 1회 신 100번! 100번! 아, 좋아. 여기 무슨, 와, 2밖에 안 나와? 왜 이렇게 낮은 거가 잘 나와? 여기는 네. 성이 없다. 성이 없다. 성이 없다. 성이 없다. 성이 없다. 성이 없다. 성이 없었어. 성이 없다. 아! 잘 갔다. 싸웠어. 예. 유상호. 유상호 1.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자! 자! 아, 너무. 야! 너무 넘어갈 뻔했어. 오! 넘어갔어야 돼. 오케이, 자. 보나? 자, 솔직히 한 명.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감사합니다. 성의를 보여봐. 성의를 보여봐. 성의 있게 해야 돼. 양쌤 어떡하냐. 누구한테 준 돈으로 좀 성의를 보이시죠. 성의를 좀 보여봐. 난 성의가 없어. 또 입사할 수 있어. 성의가 없어, 성의가. 자, 열심히 해서 제가 6 나올게요. 그래. 거기가 있어야지. 진짜 6 나올 것 같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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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 중에 맨 상중하 위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상복자 상, 상가자 다한 걸로 중간 하 하 양샘이야, 이래서 양샘이 1위 양샘이야, 이래서 양샘이 1위 신현준 씨가 먹기를 바랬다고 바로 바로 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셰프님 보세요. 이게 아니라 먹기라는 거야. 아니 태평도 있는 것 같아 셰프가. 먹기라는 게 아니에요. 어 정말? 냄새 나. 이게 먹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자 휴지 휴지. 와 대박 대박. 아니 돈까스도 안 밀고 그래. 야 거봐 상수라 그렇지? 열어봐도 돼요? 와. 아니 아직 아직. 이게 어디 갔어? 도망갔어. 야, 아, 빨리 들어와, 야, 부님. 양샘 나와, 얼라. 진짜 못 먹겠어, 이거는. 야, 야 취득을 올렸다. 대박이다. 재밌다. 야. 야, 셰프 119 불러줘. 119 불러줘. 아니, 이거 냄, 아니, 난 이거 냄새도 못 맡아. 어, 정말 그 정도야? 우와. 어이씨. 아, 무섭다, 이거. 자. 나 여기는 진짜? 가겠습니다. 자, 설문은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루어졌고요. 팬카페에서 49표, 그리고 트위터에서 191표로 신현준 씨가 먹었으면 하는 음식 1위, 총 32% 발효두부. 야, 대박이다. 이게 1위였어? 1위 뽑은 거는. 예. 사기 뽑았어야 되는데. 와, 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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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이다. 발효두부는 생두부에 곰팡이를 접종한 후 소금과 에틸알코올을 숙성시킨 두부를 말하는데요. 중국에서는 그냥 먹기도 하고 튀김이나 탕으로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합니다. 아, 대박이다. 나 이거 못 먹었어, 진짜. 제가 이거만 부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어떻게 요 작은 데서 이만한 냄새가 나지? 이만한. 와, 냄새. 아, 진짜. 아, 냄새.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와, 진짜 못 먹겠어, 이거는. 와, 이거 진짜 못 먹겠어, 이거는. 제대로다. 제대로다, 제대로. 아니, 우리가 가끔 오지에 촬영을 가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마을에 화장실 문을 열면 화장실보다 똥이 더 많이 있는 화장실. 그 냄새! 그만 마세요. 아. 야, 이거 어떻게. 아, 정말. 대박, 진짜 초대 완전 제대로 걸렸다. 한 번에 딱 먹게. 예. 그래, 한 덩어리 딱 먹어. 와! 아니, 근데 진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저희 먹었어요. 아니, 이걸. 아니 이게 에 중국에서는 먹는데 중국 사람들 조금 이상한데요? 이거 진짜 먹어야 야 저 무슨 다정한 장면이야 서로 참 아 괜찮다 야 이쁘다 아 예 네 번으로 됐죠 아 냄새야 야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자 한 번에 어 근데 미안합니다. 우리 불단 좀. 아 두통이 올라 그래. 와 아, 진짜 너무. 아니세요. 어, 빨리 먹자. 미치겠어. 빨리 와요. 휴지 꽂으실래요? 휴지 가까이 오세요. 어, 나... 안 되겠어요. 어, 진짜. 아 냄새 다시 한번 맡아보세요. 아 싫어요 진짜 이거. 아니 진짜로 이 쪽을. 아니 아니 냄새 나 가. 반을 쪼개야지. 혀만. 응? 혀만 한번 대보세요. 혀만. 자, 혀 한번 대보세요. 혀만. 야 이거는 그냥. 똥을 먹는 아니 그냥 똥내야 이거 무슨 냄새가 그냥 똥내야 와 난 똥보다 심한 것 같아 와 나 이건 나 진짜 못 진짜. 먹겠다 프로 제가 이거를 먹다가 실제로 오바이트를 했는데 그러면 원래 좀 봐주고 좀 아우 고생했다 이랬는데 하고 나서 다 먹었어요 또 아니 먹으면 어떤 맛이에요? 똥맛이요 똥맛 네. 똥이야 아 진짜 이건 무기인데, 무기. 나도, 아니, 고문도. 와! 체르탄, 체르탄. 생화학무기야, 생화학무기. 너 요구르트도.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알았어, 먹게, 먹게. 아, 나 이거 막 국물 떨어지는 게 더 싫다, 국물 떨어지는 게. 대박. 자, 하나. 대박. 하나, 둘, 아. 셋. 대박, 대박. 야, 그냥 네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 똥이라고 생각을 해. 진짜. 와, 대박, 대박. 오! 대박! 대박! 오! 엄마, 야, 나왔어.
진짜 못 먹겠어요. 진짜 냄새는 안 돼. 형, 이거 진짜 못 먹겠어요. 형, 나 진짜 못 먹겠어요. 나 한 점 많아. 나 보통 막 제발 살려주세요. 한 점 많은데, 정말 먹게 됐다. 아, 진짜 웃겼어. 어, 어떡하나, 이거. 난 울 뻔했어, 그날. 아니, 진짜 여기 있어도 냄새가. 너 진짜 나 너무 착해진 거야, 지금. 진짜 착하다. 나 천사 본 것 같아, 천사. 대신 뱉기 없음. 그래, 배트맨 하나, 온전한 거 오케이. 하나 더 추가. 어. 배트맨 하나 더. 하나 더. 아. 배트맨 하나 더. 배트맨 온전한. 배트맨 하나 더. 이거 미안하다, 안 돼. 얘들아, 진짜 뱉는다. 나 지금 방금도 어, 내가 뱉는다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뱉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상은 안 했어. 근데 생각만 했는데 이 행동으로 나와버린 거냐. 어, 그럼 그 행동이 좀 이따 온전한 걸 하나 더 먹을 거야. 추가. 세영 씨, 양세영 씨, 갑니다. 하나. 둘, 아, 셋! 아, 어떡하면. 젓가락 다. 빨아, 쪽 빨아, 쪽, 쪽, 쪽. 아, 미치겠다. 그 먹었는데. 다 넣어야 해! 와, 세영씨, 세영씨. 내 젖줄이 부어있는 거야? 내 젖줄이 부어있는 거야? 내 젖줄이 부어있는 거야? 안돼. 어우 냄새. 어우. 내가 저 고통을 몸소 느꼈노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도 고통을 받아라. 아, 이거다. 야, 쪽벌락이네요, 이거 아니야. 나 좀 쳐다보지 마. 얼른 심어. 아, 이거 먹기 싫어. 아, 이렇게. 얼른 심어. 입술 떨린 봐. 그냥. 아, 내가 이게 너무 고맙다. 할 수 있어. 넌 군대도 갔다 왔잖아. 그래. 진짜 너무 떨리잖아. 군대 다시 한 번. 근데 다시 한번 공개 들어. 형, 손질 잡으래. 아, 대박. 와, 오늘 몸을. 진짜. 아니, 이거를 안기부나 경찰청 줘. 이거 고문이야, 완전. 이거 완전 자백했는데, 엄마! 엄마! 너 자백할래? 안기부랑 경찰청 됐다니래. 아, 진짜, 이거는 줘야 되겠다. 아, 그거는. 아, 다 대박하겠어. 아, 저기, 아, 독도는 대박. 어디 땅이야? 한국 땅. 아니, 근데 진짜 누가 잡아봐. 손이 너무 차. 손이 지금 너무 차. 손이 너무 차. 어우, 어떡하니. 볼까? 야, 치가 올라가겠다. 다 했어. 어, 걸려. 미안한 얘기인데 되게 냄새나. 보내. 쭉 보내. 어, 어떡하지? 다시 쭉. 물 정성껏 먹잖아. 소중한 거. 아니, 지금 이게. 야, 나는 얘가 이렇게 진지하고 정말. 어, 이거 좀 말하자. 어우, 냄새. 나는 물이야. 아, 어, 좋아. 해냈어. 왜 나쁘다. 야, 물도 준 게 진짜 대박이다. 와. 내려놔. 이쪽 좀 안 맞을 거다. 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네가 네 인생에 먹었던 것 중에. 야, 이거 근데 진짜로. 와. 이거는. 와. 야, 이거 말이 안 됐어. 나 진짜 먹는데. 야. 이거는 전 세계 어딘가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군침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 이걸 보고. 진짜. 근데 팁이 보이긴 해요. 뭐? 아니,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아니, 이거 좀 빨리 칩시다, 이거 좀. 이거. 인증. 아, 진짜. 신입주법 걸렸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와. 아, 옷도 이제 맛이 어때? 예? 맛이 어때? 드셔보세요. 우리 한 번. 뭐, 맛이, 똥이 뭔 맛이 있어요, 그냥 똥이지. 그냥 똥이에요, 그냥. 근데 진짜. 막 똥 먹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알겠어. 근데 똥 맛이 무슨 맛인지 알아요.
맞아, 맞아, 맞아. 나도 진짜로 저거 먹은 다음에, 아, 진짜 내가 어디 표를 대거나, 이렇게 그, 갇혀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내 거 먹어야 되겠다라고. 먹을 수 있겠구나. 네, 먹어봤지.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 냄새만으로는. 똥이 나. 맞아. 그러니까 진짜 똥이 나. 똥이 나. 왜냐면 똥은 평생 내가 맡았던 거고, 그냥 똥은 똥내잖아. 이건 똥내보다 더해. 아, 맞아.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똥 먹어봤잖아요. 똥이 나요. 똥, 그치. 똥 먹어봤어. 무슨 똥이요? 벌레 똥. 나도 밥이 똥. 닭똥. 와. 이런 거. 자, 최강이요? 야, 이거는. 인생에 별 몇 개 주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 이건... 진짜 시청자분들이 이거 화면으로 냄새가 나. 몰라요. 그러니까. 동민이 형 막 먹고 막 구토하고 이랬을 때 약간 연기가 섞여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고 만약에 별을 준다 그러면 제가 있는 거 다 줄 거예요, 이거는. 와, 이건 진짜 저 대단해요, 정말. 네. 이건 말 거의 안 들으면 은하수죠, 은하수. 와, 남남별도 따라줘야 돼. 그럼. 야. 아, 우리 신현준 씨가 먹었으면 했는데, 우리 청자분들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아, 진짜. 신현준 씨가 아니, 이걸 맛보는 이게 팬클럽에서 한 거 아니에요? 와. 이게 네. 무슨 팬이에요? 어? 이게. 야,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네. 아, 좋습니다. 자, 인증샷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도 인증샷! 세대가리라는 얘기야. 앉아봐야 돼요? 해주세요. 다 죽었어! 달려!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죽여버리고. 아, 대박이다. 감독님한테 던지면 안 돼, 이거? 여기가 누구한테?